오늘의 메뉴는 후무스와 샐러드입니다. 와,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알록달록? 네, 아삭하고 신선한 브런치 메뉴입니다. 오, 부드러운 후무스와 또 신선한 샐러드의 만남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에게 딱 좋은 메뉴예요. 오늘의 메뉴, 후무스와 샐러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먼저 후무스 재료가 나오네요. 네, 재료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막 가짓수가 아주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삶은 병아리콩입니다. 30분 불려주시고요. 네. 마늘, 아가베 시럽, 레몬주스, 소금, 후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입니다. 이건 삶은 비트예요? 네. 네, 비트는 껍질째 스팀에 1시간 이상 삶아주세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샐러드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이, 파프리카, 당근, 샐러리, 토마토,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후무스를 만들 건데요. 삶은 병아리 콩을 블렌더에 넣습니다. 아주 단단한 콩이어서 충분히 불린 후 삶아주면 식감도 폭신하고 맛있는 밥맛도 납니다. 이제 마늘도 넣고요. 네, 그리고 아가베 시럽이 들어가고요. 네. 첫 열매에서 압착짠 올리브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도 넣습니다. 이어서 레몬주스 들어가고요. 준비한 재료가 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소금, 후추까지 넣어주세요. 네, 이제 삶은 비트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비트도 함께 갈아야 하기 때문에 잘 갈릴 정도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비트까지 믹스에 다 넣습니다. 후무스 만드는 방법이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곱게 갈아줍니다. 예. 곱게 갈면 부드러워 채소나 과일을 찍어 먹기도 좋고요. 더 맛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뻐요. 비트가 들어가서 색이 예쁘죠? 네네. 네, 비트는 이렇게 샐러드나 수프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후무스와 곁들일 채소와 과일을 손질합니다. 네, 일단 샐러리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샐러리는 잎, 줄기 다 먹을 수가 있고요. 샐러드, 생즙, 구이, 찜에도 이용됩니다. 네, 그리고 당근이네요.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는 친숙한 채소죠. 비타민 A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당근도 잘 손질해 주세요. 네, 자 이어서 오이가 들어갑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서 시원한 맛이 특징의 식재료인데요. 샐러드로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도 들어가요. 네, 토마토는 5천 개 이상의 품종이 재배될 정도로 아주 식재료의 활용 가치가 높은 채소입니다. 네, 이쁜 노란 파프리카까지 이제 손질해서 들어가네요. 네, 단맛이 많고 아삭아삭해서 씹히는 파프리카입니다. 샐러드로 먹으면 색감도 예쁘고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무스와 샐러드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릇에 아주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네네. 자, 싱싱한 채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그야말로 정 건강하게 채소 준비해서 후무스 소스에 찍어 먹는